26번 오찬 다시 들으십시오. 오찬 27번 공항 다시 들으십시오. 공항 28번 조심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조심하세요. 29번 좁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좁아요. 30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2번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를 닦고 있습니다. 4번 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2번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를 닦고 있습니다. 4번 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31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그릇을 씻고 있습니다. 4번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그릇을 씻고 있습니다. 4번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32번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번 문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타주고 있습니다. 4번 커피를 갖다주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번 문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타주고 있습니다. 4번 커피를 갖다주고 있습니다. 33번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2번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2번.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34번.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2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2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35번. 반찬을 더 드릴까요? 1번. 아니요. 됐어요. 2번. 아니요. 제가 살게요. 3번. 아니요. 무겁지 않아요. 4번. 아니요. 반찬이 맛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찬을 더 드릴까요? 1번. 아니요. 됐어요. 2번. 아니요. 제가 살게요. 3번. 아니요. 무겁지 않아요. 4번. 아니요. 반찬이 맛있어요. 36번. 날마다 한국어 학원에 가요? 1번. 아니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가요. 2번. 아니요. 날마다 한국말을 공부해요. 3번. 아니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4번. 아니요. 토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마다 한국어 학원에 가요? 1번. 아니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가요. 2번. 아니요. 날마다 한국말을 공부해요. 3번. 아니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4번. 아니요. 토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요. 37번.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1번.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요. 2번.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해요. 3번. 아침에는 빵을 먹고 출근해요. 4번.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일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1번.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요. 2번.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해요. 3번. 아침에는 빵을 먹고 출근해요. 4번.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일을 해요.
38번. 이 기계를 써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2번. 아니요. 한국말을 쓸 수 없어요. 3번. 아니요.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그 기계는 써본 적이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기계를 써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2번. 아니요. 한국말을 쓸 수 없어요. 3번. 아니요.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그 기계는 써본 적이 없어요. 39번. 회사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일했어요? 1번. 아침 7시에 일어나요. 2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어요. 3번.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4번. 회사에 오기 전에 아침을 먹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일했어요? 1번. 아침 7시에 일어나요. 2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어요. 3번.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4번. 회사에 오기 전에 아침을 먹었어요. 40번.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벽돌을 옮겼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벽돌을 옮겼어요. 41번. 상품을 포장해 놓았어요? 네, 포장해 놓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상품을 포장해 놓았어요? 네, 포장해 놓았어요. 42번. 보안경을 썼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보안경을 썼어요. 43번. 아저씨, 여름 양말 있어요? 네,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골라보세요. 이건 얼마예요? 네 켤레에 5,0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여름 양말 있어요? 네,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골라보세요. 이건 얼마예요? 네 켤레에 5,000원입니다. 44번.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을 보러 왔는데요. 조깅할 때 신으려고요. 이건 어떠세요? 발도 편하고 가벼워서 오래 걸어도 무리가 없어요. 색깔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요, 다른 색깔도 있어요. 여기서 골라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을 보러 왔는데요. 조깅할 때 신으려고요. 이건 어떠세요? 발도 편하고 가벼워서 오래 걸어도 무리가 없어요. 색깔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요, 다른 색깔도 있어요. 여기서 골라보세요. 45번. 아저씨, 이거 어제 여기서 산 치마인데요. 다른 색깔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네, 어떤 색깔로 바꿔드릴까요? 어제 까만색도 있었지요? 까만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이거 어제 여기서 산 치마인데요. 다른 색깔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네, 어떤 색깔로 바꿔드릴까요? 어제 까만색도 있었지요? 까만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46번.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바지 좀 사려고요. 정장 바지를 찾으세요? 아니요, 일할 때 입는 편한 바지를 찾아요. 이건 어떠세요? 편하고 따뜻해서 많이들 찾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바지 좀 사려고요. 정장 바지를 찾으세요? 아니요, 일할 때 입는 편한 바지를 찾아요. 이건 어떠세요? 편하고 따뜻해서 많이들 찾으세요. 47번. 안녕하세요. 서울 여행사입니다. 제주도 여행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출발 날짜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 15일부터 3박 4일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여행사입니다. 제주도 여행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출발 날짜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 15일부터 3박 4일요. 48번. 비누하고 샴푸는 어디에 있어요? 5층 목욕용품 코너에 있습니다. 거기서 치약하고 칫솔도 팔지요? 네. 거기서 양말도 팔아요? 아니요,
양말은 3층 의류 매장에서 팝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누하고 샴푸는 어디에 있어요? 5층 목욕용품 코너에 있습니다. 거기서 치약하고 칫솔도 팔지요? 네. 거기서 양말도 팔아요? 아니요. 양말은 3층 의류 매장에서 팝니다. 손님, 저기 사거리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사거리에서 좌회전 해주세요. 좌회전에서 조금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앞에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저기 사거리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사거리에서 좌회전 해주세요. 좌회전에서 조금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앞에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